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얼마에 등이에요? 28만 어? 28만 키로에 28만 원? 1kg가. 와, 1kg 28만 원. 와, 등이가 아주 좋습니다. 북송 전통시장에 능이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 거예요? 강원도. 여기 곡성은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옵니다. 곡성 아직 안 나오고? 네. 강원도 거예요? 네. 키로에 28만원? 네. 네. 지금 이쪽 남쪽 지방은 너무 뜨거워서 올해 능이가 안 나옵니다. 네, 강원도 능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네요. 잘 말랐고. A급 등입니다. 곡성 전통시장에 능이가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원래 곡성에 능이가 많이 나오는데, 네, 올해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네, 지금 너무 뜨거우니까, 여기 곡성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항암효과에 좋고 또 면역력 증강에 좋은 능이버섯 키로에 28만원씩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그냥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능이가? 예, 아직 안 나오네요. 아이고, 이제 안 나오고 말란가? 어? 지금 봐서는 저기지? 가운데 안 나온다는 말씀 못 드려요. 그니까. 네. 시기적으로 거의 10월 20일은 끝물인데. 10월. 나오려면 지금 한참 나와야 돼. 지금 나와야 되는데. 10월 20일이면 이제 끝물이죠? 거의 끝나죠. 끝나니. 온도가 떨어져 버리면 꽃이 피다가도 어그러져. 이제 얼어, 이제 추워져. 네.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 봐야겠네. 예, 네. 네, 아이고. 장담은 못 받았어요. 그니까, 아이고. 눈이가 이거 얼마요? 28만 원. 28만 원도 아니고 28만 원. 28만 원. 네.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도 20만 원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고. 아니야, 강원도에서도 올랐어요. 우리 22만 원 더 올라가지고.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에 뛰어서 이제 파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그래. 강원도에서도 올라가지고. 네. 지금은 현금 돈을 미리 질러주더라는 것보다. 네. 현금 미리 선불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이거 이제 하려면 이제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하는데 일단은. 또 운반 교통비 있지요. 또 보관 또 요거 감량돼 버리잖아요. 또 이게 생물이라서 자꾸 줄어들죠. 네, 무게가 1kg 갖고 오면 그냥 놔둘수록 감량돼 버리면 손해봐. 손해나고. 네. 또 못 팔면 또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네. 가야 되고 이걸 다 이제 많아요. 네, 이걸 이제 안아야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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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따면서 팔면서 하기 때문에. 네. 이걸 하는 거라 지급을 했기 때문에. 네. 하지 웬만한 사람은 뭐 손을 못 대. 네. 아니면 이거 적자야. 적자야. 괜히 뭐 자기가 뭐 22만원에 사서 뭐 28만원에 팔고 뭐 몇만원 냉해본다는데 못 팔면 완전 적자예요. 아니 못 팔아도 감량이 자꾸 되니까. 자꾸 그냥 자연 감량이 되니까. 예, 예, 자연으로 놔두면 감량이 돼요. 키워서. 아. 안 나오지. 예, 그럼 손해지. 아이고. 그런 예로사항이 있어요. 생물은. 이걸 파시면 돼요. 28만원. 능이 귀한 능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요건 뭐 잡버섯인가요? 이거는 잡버섯 송이다발이라고 하는데. 아, 송이다발? 예, 송이 사촌이에요. 예, 예, 맞아요. 근데 은대인데 요건 몇 번이에요 전부 다. 아, 요거 얼마예요? 그거는 그냥 2만원에서. 아, 2만원. 예. 예. 요건 저긴가요? 뭐로? 달에, 달에? 산달에? 예. 얼마? 만원. 만원씩. 예, 15,000원씩. 산달에 있고. 향이 좋네. 어, 향이 좋아.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도 사람. 아, 향이 너무 좋아. 보고 있어도 안 질리네. 보고 있어도 안 질려. 네, 보고 있어도 좋아요. 네. 정말 몸에 좋은 능이거든요. 이거는 저희는요. 네. 저 결혼하니까. 네. 시아버지가 이렇게 능이를 실에다 끼워서. 어. 달랑달랑 해놨더라고요. 하고 이제 아이를 저는 집에서 다 낳았습니다. 아, 이거 아저씨 거야? 아저씨, 이 능이 어디 거예요? 강원도 겁니다.
강원도 거예요? 강원도 국산이랑 향이 있어 그래도 향이 좋아. 저는 그래서 아이 날 때마다 목배 아플 때 이걸 하나씩 데려서 그걸 먹으면 싹 나사 그래요. 그죠? 배 아플 때? 네, 병원 아픈 거 아플게요. 이거 전체를 들고 가세요. 이거 말리면 향이 엄청 좋아. 네. 그래서 얼마예요 이거? 28만 원. 1kg에 28만 원. 예, 예. 이걸 약으로 썼습니다. 저희. 맞아, 약이 이게. 이거 저기 저 여성들 생리통 할 때 네, 네. 하나씩 바르면 몸이 딱 나네. 아주 좋아요. 조사님 나무 좀 32만 원. 그리고 우리 고기 먹고 채했을 때, 같이 있을 때 이거 바르면 몸이 쑥 내려가고요. 그죠. 이게 가정 상비약이에요. 상비약으로 보관했다 먹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 꼴짝이 살기 때문에. 맞아. 심정마을에 꼴짝이 살기 때문에 네. 이걸로 약으로 썼어요. 맞아. 상비약. 그걸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 나도 젊지만 노인으로 살다 때문에 그럼 그대로 배운 거지. 예. 곰방산이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없어요. 그래서 알아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말려놨다가 이제 써요, 이게 약. 항상 비장으로 써요. 네. 네. 아, 진짜. 정이버섯 정말 특효약입니다. 특효약. 귀한 특효약. 얼어있을 때 물 넣고 딱 조금만 더 넣고 삶아 넣고 호란이네. 아 그거에 생굴을 넣구나. 나는 작년 재작년 하는 것도 그대로 있어요. 아 그래. 호란은 빚 갖고 얼마요? 이거 5,000원인데 먼데 네. 도시에서 그냥 네. 내가 서비스로 네. 드립니다. 아이고 이거 깨가라 넣고 깨가라 넣고 이게 그냥 끓여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능이 넣어도 좋아요. 능이 넣고 넣고요? 아 그러면 이걸 생굴로 그냥 골로 생굴로 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여기 또 능이가 와 있습니다. 아따 어머님들 조금 앞으로 오세요. 잘 들려야 되니까 맞아요. 28만 원이랍니다 키로에. 아주 예쁘게 통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강원도에서 왔는데요. 네, 아, 여기도 키로에 28만 원. 네 아주 좋습니다. A급입니다. 색깔도 있고요. 아 좋습니다. 사이즈도 어마어마히 큽니다. 행보자랑 오랫동안 네, 우리 백성 전통시장에 28만 원? 키로에 28만 원. 아 좋습니다. 그 가운데 전국 먹거리 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A급 1kg에 28만 원씩 거래됩니다. 실망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100명이 그러니까 100분이 마래도 있고요. 대추도 있고 네, 가을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곡성 전통시장 5일장에 오시면은 능이도 여러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먹거리 연대 상임대표